기존의 엘리베이터는 탑승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, 탑승할 수 있는지, 탑승한 후에는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. 또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까 봐 여자들은 혼자 타기가 무섭습니다. 엘리베이터가 만원이어도 버튼이 눌린 모든 층마다 문을 열고 닫느라 시간과 전기를 낭비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기존 엘리베이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테크가 스마트 엘리베이터 조작판을 개발했습니다. 이 조작판은 엘리베이터 내외부 조작판에서 엘리베이터의 정지층을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. 엘리베이터 외부 조작판에는 실시간으로 내부 상황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탑승 대기자는 언제든 내부 상황을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대기자는 이 모니터로 내부 탑승자의 상황을 확인, 만약에 있을 범죄를 예방합니다. 만약 탑승하려는 대기자가 외부 조작판에 설치된 모니터로 실시간 제공되는 내부 상황과 정지층의 표시로 탑승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되면 비상계단을 이용하거나 탑승이 가능할 때 엘리베이터를 호출합니다. 이를 통해 기존 탑승자들은 불필요한 멈춤이 없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동시에 전기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외부 조작판 하단에 위치한 공지 모니터를 통해 엘리베이터 탑승 대기자들에게 광고 또는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달, 맞춤 정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.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엘리베이터 운행은 진테크에서 개발한 스마트 엘리베이터 조작판에서 시작됩니다.